우승 후보다운 경기를 보여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성공으로 시작되겠습니다. 리딩 시작했고요. 바디 페인팅 내줬고요. 패스 안쪽으로 황서진의 미들레인지 깨끗합니다. 첫 득점 황서진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안쪽으로 트위터 할 때 엔드원 선언됩니다. 12번의 강민재 능력을 봤을 때 굉장히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안쪽으로 투입 다시 한번 밀고 올라갔습니다. 다시 한번 엔드원 상대적인 능력을 봤을 때 굉장히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안쪽으로 투입 다시 한번 밀고 올라갔습니다. 다시 한번 엔드원 선수입니다. 안쪽으로 투입 다시 한번 밀고 올라갔습니다. 다시 한번 엔드원 않습니다. 자, 어제 약속드린 부분은 조금 이따 제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들레인지 캐치 샷 성공. 자, 어제 약속드린 부분은 조금 이따 제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들레인지 캐치 샷 성공합니다. 깔끔합니다. 네. 그만큼 개인기가 뛰어나기 때문에 예, 후덕이 늦어지면서 예,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들레인지 성공했습니다. 최재영 열렸는데요. 슈팅하지 않고 플러터 성공합니다. 굉장한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유로스텝 올려놨습니다. 자, 이제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유로스텝 올려놨습니다. 김건아 부모님들도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아직 응원에 텐션이 올라오지 않으신 것 같은데. 자, 미들레인지 성공했습니다. 황서진. 아, 지금 이제 이현우 선수가 실책을 했거든요. 자, 레이업 올라가는데요. 김건아 득점 성공합니다. 투포인트 공격이 이어지겠습니다. 크로스오버 올려놨고요. 뱅크샷 깔끔하게 성공했습니다. 공격이 이어지겠습니다. 크로스오버 올려놨고요. 뱅크샷 깔끔하게 성공했습니다. 번호 번호의 몸이 이제 좀 예열되나요? 샤클락 남은 시간을 다 활용하고 공격 스피드무브 레이업 성공합니다. 초등학교 경기에 나오는 이 권호 선수 남은 시간을 다 활용하고 공격 스피드무브 레이업 성공합니다. 초등학교 예, 전반전에 이제 종료가 됐는데 확실하게 권호 선수가 점수차를 줄 수 있는 전력에 압수적으로 패스 넣어줬고요. 성공했습니다. 점수차를 줄 수 있는 전력에 압수적으로 패스 넣어줬고요. 성공했습니다. 자, 권호가 들어가는데요. 슈페이크 이후에 올려놓습니다. 플러터 권호. 자, 리반 성공했고요. 앞으로 내렸습니다. 권호입니다. 권호 레이업 성공했습니다. 경기는 두 점 차. 자, 리반 성공했고요. 앞으로 내렸습니다. 권호입니다. 권호 레이업 성공했습니다.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 거고 삼성은 강민재를 얼마만큼 괴롭히느냐. 오늘의 결과는 강민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포커스 강민재. 그렇습니다. 32대 30. 경기는 두 점 차고요. 남은 시간은 3분 10초. 김건아 돌파. 김건아의 엔드원이 나옵니다. 김건아. 남은 시간은 3분 10초. 김건아 돌파. 김건아의 엔드원이 나옵니다. 김건아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김건아 패스 페인팅 이후에 왼손 레이업. 상건아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